여러분들이 피지컬이 필요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부터 레코딩에서 사운드 메이킹까지 좀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 거기다가 이제 뭐 크기도 아주 든든하고요, 다기능 고성능으로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어 타임즈. 다크글라스 베이스 앰프 좋은 것 같고 하세요. 네, 퍼즈픽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야? 다크글라스 앰프 좋은 거 있어요. 아니 진짜 잠깐 들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지금 승태 씨의 소개가 너무 구수해서 뭐 근 단위로 팔 것 같아요. 네. 다크글래스 앰프 10금만 주세요 이런 느낌. 네, 다크글래스는 뭐 승태 씨하고 뭐 워낙 많이 이제 리뷰를 했었던 브랜드고, 그리고 이펙터들 좋은 것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시 소식만으로도 아주 반가운 그런 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2024 다크글래스 콤보 앰프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500W짜리 아주 넉넉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영역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제품. 근데 또 크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 왜냐면 뭐 풀진 공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콤보 앰프인데 뭔가 조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날로그의 D클래스, 다음 시간에는 뭐 디지털 쪽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이런 앰프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그런 피지컬이 필요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부터 레코딩에서 사운드 메이킹까지 좀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 거기다가 이제 뭐 크기도 아주 든든하고요, 다기능 고성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다크글래스 베이스 앰프 마이크로 튜브 500 콤보 210 모델입니다. 210 10인치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 같네요. 500W고요. 스펙을 쭉 살펴볼게요. 다크글래스 일렉트로닉스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조되는 베이스 기타 장비 제조사입니다.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이 M콤보 시리즈 베이스 앰프는 아날로그 베이스톤을 제공하는 시리즈로 커스텀 에미넌스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 D 전원 모듈로 구동이 됩니다. 클래스 뭐 A, B, D까지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건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조금 더 벗어난 조금 더 디지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되게 효율적인 앰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장 리허설 및 홈스튜디오 및 가정,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양하게 활용도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앰프예요. 이 앞쪽에 탑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인풋 쪽 보시면은 OO 케이블 들어가게 되고요. 헤드폰 아웃풋 있어요. 그리고 패시브 액티브 전환이 가능해서 지금 승태씨가 갖고 있는 거는 패시브죠? 네.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컴프레션의 양을 제어하고요. 메이크업 게인은 오토입니다. 오토 메이크업 게인으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노브 하나짜리 컴프레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디스토션 양을 만져 줄 수 있습니다. 노브를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꺼놓거나 빈티지 마이크로 튜브로 가거나 마이크로 튜브 B3K로 가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렌드는 클린 시그널하고 디스토션 시그널 혼합하는 노브고요. 레벨은 출력 볼륨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로우 쉘프를 플러스 마이너스 12dB까지 이렇게 만져 줄 수 있는 네, 로우 미드 같은 경우에는 0.5kHz 그리고 1kHz 주파수 선택해서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 하이 미드도 역시 노브 누르면 주파수 선택할 수 있어요. 1.5kHz, 3kHz 트래블은 하이 쉘프로 만져주실 수 있는 이렇게 4밴드 이퀄라이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있고요. 그리고 백패널 보시면은 AC 파워 온오프, AC 소켓, 트위터, 그리고 프리포스트, DI 아웃풋, 풋 스위치, 익스터널 스피커,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옥신, 리턴 샌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디테일 한번 살펴보면요. 500W의 디멘전이 상당히 커요. 이게 46.4cm, 그리고 높이가 61.1cm, 깊이는 39.5c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게는 17.3kg. 상당히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크기에 비해서는 합리적인 뭐, 무게입니다. 합리적인 무게예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전부 다 EQ 중립인 상태고요. 그리고 컴프 한번 떼볼게요. 컴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액티브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액티브를 물려놓고 이렇게 패시브 해가지고 왜곡된 소리를 즐기셔도 돼요. 자,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를 올려볼 건데 블렌드가 지금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 지금 드라이브가 꺼져 있습니다. 쳐볼게요. 여기서 켜면 VMT가 켜졌죠. 오. 블렌드가 최대양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라이브 최대양까지 가볼게요. 어우, 드라이브 좋다. 그 다음에 B3K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어, 아주 유용하죠, 블렌드. 좋습니다. 드라이브까지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Q로 사운드 한번 만져볼게요. EQ 베이스 갑니다.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로우 미드에서 이 500kHz, 1kHz 이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500kHz. 여기 1kHz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지고 싶으신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 미드도 마찬가지로 눌러주면은 1kHz에서 1.5에서 3kHz로 올라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골라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랩을 올려볼게요. 좋아요. 스쿱 한번 가볼까요? 트래블이 끝까지 올려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안 나요. 좋아요. 슬랩 한번 가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D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들은 사운드는 여기 앰프 마이킹이었고요. 바로 라인 직접 들어가는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본 톤부터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뭐 역시 다크글래스 가격도 뭐 이런 앰프가 만약에 진공관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뭐 가격이 뭐 말도 안 될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지금은 66만 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톤도 톤인데 어떤 피지컬에서부터 활용도 그리고 가격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스 A나 B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좋은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데?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 질감이 아우 너무 드라이브 질감도 너무 진짜 활용도 좋은데. 높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디지털적으로 활용도가 더욱 더 높은 모델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M콤보 500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정리하는 한 조평 하나 드릴게요. 네, 앰프계의 슈퍼신동. 앰프계의 슈퍼신동. 네. 알겠습니다. 저는 클래스는 D, 학점은 A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리 한번 콤보 먼저 나온 모델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인피니티 500 콤보 210 모델. 이거 가격은 이번 시간이 166만 원이고요. 다음 시간은
199만원이거든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 다크글래스 보면은 저 위에 그 EQ 있잖아요. 그 저 그래픽 EQ 달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부터. 네, 다음 시간에는 인피니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